수능특강 영어 14강의 7번 단어랑 구문 설명하고요. 해석이랑 답이 왜? 그 다음에 흐름. 이거 설명은 또 다른 강의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 within은 뭐뭐 안에서, 뭐뭐 내부에서,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within. 도메인은 영역, 어떤 분야. 그다음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란 뜻도 있는데 어떤 구체적. 엔터티는 실체, 어떤 존재. 어브젝트는 물체. 서브스탄스는 물질. 그러니까 물체랑 물질이랑 뭐 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이거를 갖다가 글을 읽을 때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 못 풀어요. 이해하지 말고 그냥 나는 답을 맞춘다 생각하고 풀어야지. 이해하려고 하면은 해석은 한것 같은데 오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마시고 왜 이게 답인지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국어 비문학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않죠. 그냥 왜 답인지 이렇게 들어가죠. 이해하려고 하면은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답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보다는 왜 답인지 이거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different는 다른, property는 특징. 근데 property는 특징이란 뜻도 있지만 재산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object, 물체. individuality는 개별화된. 그러니까 혼자 혼자 이렇게 논다 이 얘기죠. whereas 반면에 substance는 non-individuality. 개별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점은 그러면은 여기 전에는 A 전엔 차이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차이점인데 아이덴티티에서 아이덴티티는 동일성. 아이덴티피케이션 똑같은 거, 세임니스 똑같은 거. 그러니까 똑같은 것의 아이덴티티나 혹은 세임니스에서의 그 차이점은 어브젝트, 물체와 물질 사이에,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야. 그러니까 물체와 물질 사이에 아이덴티티 혹은 세임니스에서의 차이점은 얘가 지금 주어야. 이끈다. 기본적으로 fundamentally different, 다른. extension은 연장. principle은 원리, 원칙. for는 무엇을 위한. determining은 결정한대요. 카테고리는 범주. 멤버십은 그냥 멤버십이니까는 범주, 자격, 범주, 멤버. across는 뭐뭐에 걸쳐서. 두 개에 ontological 들어가서 이건 밑에 있죠. 존재론상의 그 종류. 두 가지 존재론상의 그 종류에 범주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연장의 원칙으로 이끈다. 말이 어려우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선 지금은 단어만 보세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when you say, 우리가 말한다, that ER을 두 가지 물질이 identical이거나 혹은 same이라고 identical, identity 아까 동일성이라고 했죠. 똑같거나 same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라는 것을 말할 때 there is no, 없다. notion은 개념. wholeness는 전체라는 개념은 없다. Substance는 scattered는 흩어진, existence는 존재. 흩어진 와우, 존재고, there is no, 없다. such thing, 것들, 뒤에 것 같은. 전체 모래나, 자, 완전한 물이나, 전체 완전한 물, 혹은 완전한 clay, 점토, 이런 거 있죠. 하나로 된 거, 이런 건 없다. 이러한 모래의 portion, 부분은 아이덴티컬은 동일하다. 모래의 저 부분과 에지롱 에지는 뭐뭐 하는 한두 가지 그 부분들이 컨시스트 오브는 구성되다. 근데 컨시스트 인이 있거든요. 컨시스트 인은 뭐뭐에 놓여 있다. 라이 인 같은
같은 뜻이고 consist of는 구성되다. 똑같은 physical, 물리적 constituent에서 구성 요소,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Thus, 그러므로 two kinds of, 두 가지 종류의 entity는 실체, 어떤 본질은 fundamentally, 기본적으로 다른 criteria는 기준. For는 무엇을 위한 개념, identity나 sameness, 동일성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기준이 있다. When you say, 우리가 말을 할 때, that 이하를, object, 두 가지 물질이 identical이거나 same이라는 것을 말할 때, refer to는 언급하다. 우리는 말한다. 두 가지 물질을. 이는 뭐뭐에서 그들의 entirety, 전체성에서. not, 아니다. 두 가지 distinctive, 독특한 혹은 구분되는 part는 부분. 한 물체에서 두 가지의 독특한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로서의 그 물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내용 설명은 다른 강의에 들으면 되고 내용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단어만. Bye.